진호 오빠하고 삐니 어제 아니다. 내가 또. 아 저 어차피 채경 씨도 써놔. 가야 돼? 그 나도 하나 부탁해. 오빠도 뭘 떠올게요? 아 근데. 나? 네. 난 없어도 돼. 아 그러면 진호 오빠 오빠는. 뭐? 진호 오빠 물 드릴까요? 아 물 중요하죠. 네. 잠시만요. 아. 어? 근데 그냥 저기 최경초 계전에 오프닝 그때 따고 있을까요? 먼저? 그래? 네. 아직 안 왔나? 왔는데 지금 저기 설명 중인 거지? 설명 중이에요. 저 또 나가 있어요? 아니 아니야. 어 너 저녁에 나가도 돼. 앞에 들려줘야 돼. 숙보. 유럽에서 소매치기 안 당하는 의외의 방법은 바로 비닐봉지에 물건 넣고 다녀라. 안녕하세요. 2월 24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일리의 손대지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유럽에서 소매치기 안 당하는 의외의 방법 비닐봉지를 이용해라 였습니다. 그 땡튜브 채널 영알람에 소개된 내용이었는데 유럽 여행 가면 소매치기 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행 갔다가 돈 잃어버리고 낭패인 게 이제 여권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비닐봉지는 팔 다쳐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여행객 티 내고 다니는 것보다 약간 추레하게 입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 오히려 타겟이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여행가서 여행 온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쁜 배경에 인생사진 건지려고 가는 건데 비닐봉지를 들고 있으면 그게 어떨지 그러다 팔 빠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깨 빠진다. 아무튼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소매치기를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혹시 여행이나 출장을 가시게 되면 뭐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같이 게임하며 듣는 인싸체험 코너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베텐 최다 출연자로 이미 베텐의 패밀리인 에이프릴 윤채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엔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도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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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냈어요. 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왜? 야, 운동. 채경 씨 역대 최고의 빈말. 진짜. 야. 아, 오프닝 아주 세게 시작하시네. 네. 오자마자 매기기. 예. 제가 역대 최대로 쪘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몸은 조금 커지셨는데 얼굴은 작아지셨는데? 야, 진짜. 네, 이제 그럼 PT 안 해요, 지금? 응? 음? PT 안 해요? 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명절 때문에 잠깐 쉬었지. 우리 새로운 우리 네, 잘 보셨습니다. 뭐 이렇게 어떠세요? 느낌? 되게 엄청 멋있으세요. 요즘 평소에 빈말하는 건가 봐요. 아니, 아닙니다. 염색을 좀 어두운 색으로 하셨네요, 이제. 네. 머리를. 잘 어울리세요. 오, 기억하시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나오셨지? 저 작년에. 작년인가요? 네, 좀 됐어요. 여덟 번째 출연이시구나. 선배님, 그래서. 마피아 게임은 잘하시나요? 아니요, 뭐 잘하진 못하는데,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마피아 걸리면.
근데 제가 보통 마피아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마피아 걸리면 되게 당황할 타입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최현 씨를 많이 봤는데 탈이 바뀌질 않아요. 타짜의 탈이. 탈이 좋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그럼 오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들어도 될까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마피아가 누군지 찾는 것보다 이분이 흥분하면서 날뛰는 게 또 관전 포인트죠.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침착한 홍진호입니다. 아, 예. 침착맨, 침착콩. 침착맨은 이제 제가 좀 물려받으려고요. 그래요? 네. 어, 기대되네요. 네.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3연승을 기록하셔가지고 최근에 폼이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빈말을 잘한다는 건 거짓말도 잘하고 얼굴에 철판도 잘 깔고 말빨도 세다. 이런 얘기겠죠? 진심을 도통 측정할 수 없는 프로 빈말러 채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심저격 방송 배텐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채경 씨가 오늘로써 벌써 8번째 출연이더라고요. 네. 예. 8번째. 최다 출연 경신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채원 씨가 7번. 네. 어, 아직 안 졌네. 뭐가요? 제가 아직 더, 한 번 더 네. 나왔죠. 그러니까요. 자, 코너 지금 홍진호 씨랑 어떻게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아니요, 한 번 그때 네. 같이 뵀어요. 그, 마피아, 그때도 마피아 게임이었는데. 그때도 마피아였나요? 네. 어, 그래요? 마피아 게임을 한 사이에요? 네,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어. 그때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때 마피아 하셨어요. 아, 제가요? 네. 잘 잡아내셨나요? 어떻게? 어, 마피아 안 하셨어요? 마피아 맞죠? 제가 마피아 했어요? 근데 바로, 네. 바로 첫 판부터 걸려가지고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때는 단판 3인 마피아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거였는데, 홍진호 씨가 초반에 잡혔다. 기억나시죠? 기억났다. 초반에 잡을 때 채경 씨가 의심했었습니까? 제가 와. 엄청.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예요. 친구가 말이죠? 예. 그때 제가 마피아인데 두 명을 그러니까 3이 한 뭐 7, 8명 있었는데 마피아가 두 명이었어요. 네. 저랑 이제 이용진 씨였는데 사실 제가 마피아가 맞기 때문에 마피아가 아닌 이제 그런 액션 많이 했죠.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의심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어, 난 의심 당할 그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의심스럽냐 하니까 그냥 생긴 게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로 정말 저 찍어가지고 잡힌 예.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때 그분이구나. 네. 오늘 네, 죽었습니다, 이제. 네, 저희 죄송한데 초반부터 흥분한 것 같아요. 아, 아 심청맨. 심착하면 아, 이미 날아간 것 같고. 아, 채령 네. 아, 씨가 콩진호 씨를 한번 털어본 적 있다. 네. 잡아본 적 있다. 네. 예, 그게 웹 예능 후아유였던 건데. 아, 맞아요. 어, 그렇군요. 두 분 다 서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더 안타까운 게. 예. 그때 저희가 지방에 갔어요. 네, 맞아요. 차 타고 지방 가서 서바이벌이라서 일찍 떨어지면은 떨어진 사람 바로 집에 가야 돼요. 맞아. 녹화한 지 30분 만에 예. 제가 처음으로 집에 왔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와, 그때요? 네. 나름 그 제작진이 저랑 따로 개인 미팅 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 한창 지니어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콩탈 연락했다고 하시 너무 슬펐습니다. 강제 퇴근을 당했군요. 네. 그렇군요. 어, 같은 에이프릴 멤버인 채원 씨도 이 코너에 다녀갔었는데 네. 홍진호 씨랑 제가 채원 씨에게 또 보기 좋게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프릴 하면 일단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 무서운 팀이네요. 뭐 별말 안 들었습니까? 아니, 별말은 없었는데 그 이거 녹음하고 간 날, 네. 이거 하고 간 날 되게 기분 좋게 엄청 웃으면서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아. 숙소에. 그래서 뭔 일이 있었나. 아, 두 아저씨를 잡았다 이거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또 채경 씨는 베텐에서 프로 빈말러로 유명한데요. 네. 오랜만에 본 홍진호 씨에게 빈말 한번. 빈말. 아까 어, 보기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한 말은 빈말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니. 빈말이에요? 예. 자, 빈말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니 제가 사실 이번에 두 번째로 뵀는데 아, 그때보다 더 네. 약간 이목구비도 뚜렷해지시고 그냥 좀 안색이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인상이 그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뭐 병원 갔다 왔습니까? 뭐 이목구비가 뚜렷해졌어요. 아, 저도 아까 그 병상대 단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은 저도 지금 역대 최고로 몸무게 많이 나가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살이 붙으신 게 더 보기가 좋죠. 아 그래요? 네. 또 황금대죠 하니까 지금. 맞아 맞아요. 아 예. 아 그렇군요. 네. 좋은 말로 듣겠습니다. 네. 자 홍진호 성형설이라고 하신 분이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 그야말로 빈말 폭격 당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의심스럽네요. 네. 저한테도 오랜만에 빈말. 아니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얼굴에 저는 살이 너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더 다가지셨는데 몸은 더 좋아지셔가지고. 몸은 좋아지고 얼굴은 빠져 보인다. 멋있으세요. 방금 프로 빈말로인데도 더듬었죠? 멋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자 저희 막내 작가 보셨나요? 네, 아, 저번에도 뵀어요. 뵀어요? 네. 어때요? 오랜만에 너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는 게. 자, 아이고. 우리 메인 작가, 신문작기 작가 어떻습니까? 아, 메인 작가님은 항상 아름다우시죠. 얼굴이 더 작아지셨어요. 예. 그, 초니 PD가 떠나고 이제 붐식 PD가 왔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그 인상이 처음 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낯가리는데 되게 엄청 몇 번 뵌 분 같아요. 되게 편해요. 자, 원래 뭐 시력이 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저 시력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사회생활 만렙이고 최경 씨는 걸그룹이 아니라 그냥 어느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사장까지는 직행했을 것이다. 훌륭하네요. 예.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 정도의 그 최경 씨는 어떤 그 자신을 갖출 수가 있는 네. 화법을 갖고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정말 강력한 상대가 될 수 있고 방송하면 안 되겠네요. 예. 무섭다. 그래요? 네. 이것도 빈말 같아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네. 카라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로 출연, 음악의 신, CIVA와 프로젝트 그룹 IBI 등의 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고 많은 팬들을 얻은 후에 지금은 사월처럼 따뜻함을 노래하는 청정돌, 에이프릴의 마돈니로 활동, 지난 가을에 이쁜 게 죄로 활동을 마친 후 드라마 은주의 방과 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 OST를 냈으며 최근에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 앨범인,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절찬리에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왔고 얼마 전에 열린 서유 특집 아역대에서 역대 최고점을 리듬 체조 이관왕을 차지한 멤버 레이첼을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고 지금은 웹예능 FC 앙투라즈의 아마추어 축구단 팀 닥터 보즈로 출연하며 가수로서 무대와 예능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2019년의 버킷리스트로는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피아노 배우기, 운동 열심히 하기, 운전 마스터 하기, 가죽 공연하기, 아무 자격증 한계상 따기, 상타 보기, 유기경 봉사에 떠나기, 수박회 참여해보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오늘은 오랜만에 최경 씨를 웃겼어요. 야, 오늘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 아니, 운전 마스터를 음주 마스터라고 읽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절찬리를 철창리라고 하니까. 아, 뭐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아, 최장에 치과 좀 가라고 하신 분이고. 네. 야,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읽기 어렵긴 했어요. 네. CIVA 그리고 IBI 또 이 프로젝트 그룹의 활동을 하시면서 최경 씨가 워낙 활동을 다양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마피아 게임 만들고 좀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일본 활동하시느라 엄청 바쁘셨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와가지고 네. 네, 좀 바빴지만 이제 한가하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오신 거죠?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싱글 앨범도 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사카랑 도쿄에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어도 잘하시겠네요. 조금. 일본어로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외국어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이렇게 하면 잘 못하는데. 하이, 미나상, 고니치와. 에이프릴은 키라키라키로 채경데스. 하이, 히사시부리니 라디오니 키테 온토니 시아와세데스.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중간에 키라키라키라는 뭐예요? 키라키라이카루는 반짝반짝 빛난다.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야, 근데 확실히 잘하시네요. 진짜요? 네, 저번에 그 누구였죠? 진달리스였나요? 네. 그분은 프랑스어로 소개해달라니까
봉주르 주시 뭐 이걸로 그러잖아요. 주시 후레시. 아 그러니까요. 아 확실히 뭔가 다르네. 그렇군요. 네. 자, 아, 데스노트가 떠올랐다고 하신 분 있고 기락기락기라. 자, 아무튼 그 무엇보다 최근에 아육대에서 네. 레이첼 씨의 리듬 체조 곤봉 연기가 화제가 되면서 에이프릴이 전체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채경 네. 씨는 어떤 종목에 출전하셨어요? 저는 개주 나갔습니다. 개주 릴레이. 아. 잘 뛰었습니까? 아 저는 제가 달리기를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제 실력에. 근데 예. 그 예선 탈락했어요. 아, 아 이런. 100m 몇 나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초등학교 때 이후 제가 한 번도 손에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뛰었어요. 그렇군요.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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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이 사실. 아육대에서 네. 에이프릴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왔고 또 그 웹 예능 FC 앙투라지 이건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축구팀이 축구팀 이름이 FC 앙투라지인데 이제 네. 다른 팀들이랑 이제 같이 축구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예능인데 너무 웃겨요 진짜. 그래요? 오 축구다 보니까 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네. 그 팀 멤버 있는 정준영 씨는 홍진호 씨의 팀 콩두 선수 아닙니까? 아 그죠 그죠. 네. 그 정준영 씨가 프로게이머로 네.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 소속된 팀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콩두 회사 소속이죠. 네. 신기하다. 별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어, 아니, 뭐 페이지 넘겨서 오 신기하다. 아, 팀 콩두. 아,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네. 이거 누가 적었어? 왜 말한 거야? 아, 무관심을 보이는 것도 있고 있네요. 자, 빈말 베스트였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혹시 그 FC 앙트라지 축구 캐스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오! 네. 다음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되고요. 좋네요. 자, 2019년 버킷리스트로 여러 가지가 있던데, 비행기 타고 여행 가기, 피아노 배우기, 운동하기, 운전 마스터하기, 뭐 상 타보기, 네. 유기견 봉사활동 가기. 네. 꼭 이루고 싶은 1순위는 뭡니까? 아, 꼭 이루고 싶은 거. 상 타보기? 아. 상 타보기? 네. 네. 1순위는 상 타보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 이제 저희 에이프릴로서 좀 상을 네. 타보고 싶어서 시상식 같은 데서 연말에 네. 이제 꼭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최근에 우는 분들이 있어요. 숙연해진다고. 아, 괜찮아요. 상은 언제든지 받으면 되죠? 네. 지금 올상. 최근 씨 지금 방금 미열 한숨 들렸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어, 오늘 타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상품권이 어? 달려있으니까 아, 그렇죠. 꼭 네, 그렇죠. 오늘 네.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어, 에이프릴에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신곡은 네. 언제쯤 나오나요? 신곡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곡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곡이 또 나오는 대로 바로 컴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이 되면 네. 에이프릴이다 보니까 꼭 콘서트 열었잖아요. 네. 올해도 있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 봄에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또 4월에 에이프릴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맞아요. 기대해보겠고요. 네. 자,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없습니까? 이제 훈훈한 시간은 끝나요, 곧. 네, 이제 서로를 물어뜯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혹시 거? 궁금한가요? 네. 알아보고 싶다. 저는 뭐 오늘도 제가 마피아 같나요? 벌써 마피아 냄새가. 오늘 경기 쉽게 가겠는데요, 저도? 아, 제가 볼 때 쉽게 저랑 친해주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2주 연속 콩타작 할 수 있는 게스트가 와가지고. 오늘은 네. 말이죠. 제가 지금 3연승 중이잖아요. 3연승 중인데, 4연승을 저지당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무서운 존재가 왔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훈훈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부터 냉각기에 들어가는데요.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룰을 설명해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 단판 마피아입니다.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 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합니다. 제비 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세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네.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끝나기 전에 그 쪽지에 쓰여 있는 지시어를 꼭 한 번은 언급하셔야만 유효합니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씩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니까 채경 씨가 꼭 문상 오늘 타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타겠습니다. 자, 아, 백상이군요. 자, 참고로 저는 SBS 직원이기 때문에 백상 수령이 금지되어 있어서 저에게 떨어지는 상품권은 배성재 상품권이란 이름으로 정립해뒀다가 청취자분들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조금이라도 응원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뽑으면 저를 무조건 마피아라고 몰아붙이는 분들이 많아서 무조건 약간 좀 물어뜯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구의 숨소리가 가장 의심스러운지, 지시연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 두 분께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둔. 자, 뽑아볼까요? 마피아와 시민이 적힌 쪽지. 자, 채널 씨가 먼저 하나 뽑아주시고. 진행창에 벌써 배성재가 마피아입니다. 자, 하나 골라주시고요. 아, 저는 어떡해. 검정색. 손으로 잘 가리고 초록색. 색종이를 열어주시고 표정 관리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보고 5초 이상. 한 5초 이상 보다가 이제 접으시면 됩니다. 네. 네. 5초 이상. 하나, 둘, 셋. 자. 어디 봅시다. 에이, 또 시민이네. 저도 시민입니다. 올해 꼭 놀러 가고 싶은 곳. 올해 네. 놀러 가고 싶은 곳? 올해 꼭 놀러 가고 싶은 곳. 올해? 그래요. 뭐, 저는 이미 조금 맥이 빠졌네요. 제가 요즘에. 네. 연말 연시에 마피아 게임 폼이 좀 좋지 않다가 네.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마피아 한번 하면 저는 올라온 거 확실한가요? 예. 마피아 한번 하면 오늘 좀 제대로 컨디션을 네. 되찾겠다 싶었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일부러 혹시 마피아 할까봐 검은색 종이까지 골랐어요. 그런데 검은 시민입니다. 저도 일부러 오늘 빨간색 종이를 그냥 튀기를 뽑아봤는데 역시 그냥 마피아죠. 아닌데요? 시민인데요? 시민이에요? 시민이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좀 이거 그 올려놓지 마시고 비칠 수도 있어요. 떨어지게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민이고요. 저는 아 이분 진짜 눈빛이 날 경멸해요? 아니요. 아, 나 오늘 게스트마다 홍진호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그런 거 있잖아요. 형. 예. 그냥 마치 고양이처럼 쳐다보는 게 있고 마치 조만간 달려들 것처럼 강아지처럼 이러고 재미있게 놀기. 네, 경멸잼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시민입니다. 저 죄송한데 최경 씨 너무 경멸하는 눈빛으로. 아니 근데 초반부터 네. 왜 이렇게 막 저를 막 이렇게 하세요? 저요? 아 그냥 초반에 그냥 살짝 장난친 겁니다. 약간 초반 어시. 수상한데? 저도 이제 약간 최경 씨 느낌을 따라가고 싶은데 네. 최경 씨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홍진호 씨가 아우 또 패턴이 똑같네 지금 나는 홍진호만 의심스럽지 자, 저번에도 패턴 네. 잘 기억해 그렇죠. 보세요 저의 예.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같은데 하니까 바로 저한테 탑승했죠 그러네요 그러고 마셨잖아요 그죠 네. 너무 지금 본인 주관적인 것 같아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채경 씨가 네. 그 두 아저씨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네. 엄청 살폈어요 이게 지난주에 진달래 씨도 이랬잖아요 네 채경 씨는 진짜 시민의 느낌입니다. 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마피아죠? 지금 문장에게 말이 된다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마피아죠는 뭐죠? 아니 왜 이렇게 되게 조용히 계시는 척하면서 제가요? 약간 말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아 저는 DJ니까 아 저를 채연씨 저를 지금 여덟 번째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순수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건 여태까지 게임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때와 지금 제 눈빛이 똑같지 않습니까? 왜 말을 더듬으시죠? 아니, 채연 씨의 눈빛이 워낙 맑고 투명해서. 아우! 보다가 제가. 마피아죠? 아니에요. 와, 되게 어렵네요.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 채경 씨도, 일단은, 약간 좀 어려운 타입이에요, 파악하기가. 채경 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갑자기요? 왜냐면, 홍진호 씨가 시민일 때, 네. 본인과 벗어난 사람들이 먼저 붙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다가 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고.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전 팩트쟁이니까요. 팩트쟁이요? 팩트. 갑자기 팩트를 팩트쟁이라는 말. 저기 죄송한데 국어 사전에 아, 사실만 교사하고 오픈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팩트쟁이라는 말.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기 아니, SBS 앵커들이 얘기해야 될 팩트쟁이? 아, 제가 좀 막 말을 좀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오빠는 팩트쟁이야. 자, 팩트기에 쟁이 붙이는 합성어는 처음 봤습니다. 아, 말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국어 바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아, 잠깐 그거 왜 보세요? 아, 그냥 저 죄송한데, 그 저희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거 지금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약간 지시어를 까먹을 수도 있고.
지시어 까먹는 증후군은 저도 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는 심지어 근데 토크 주제도 자주 까먹어요. 아. 저도 그래요. 그래? 토크 주제는 기억나요? 아니, 언제 했다고 지금 저도 그래요를. 아, 저는 원래 항상 좀 잘 까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뭘 하기 전까지 좀 보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시민인가 마피아인가요? 시민이 좀 마피아죠. 아, 왜요? 왜 이렇게 모르세요? 아, 저는 공격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채경 씨가 살짝 공격하면은 그런 느낌이죠. 살짝 실렸는데 와 완전 과면 반응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럴 수 있죠. 채원 씨랑 지금 겹쳐보기 시작했어요. 아. 채원이는 어땠나요? 마피아였어요. 그죠? 아, 마피아였어요? 그죠? 제 기억상 그분 마피아였어요. 마피아였는데 저랑 홍진호 씨랑 서로 싸우다가 그분을 놓쳤죠. 그분도 제가 기억하기엔 스타일이 뭐만 했다면은 마피아죠. 약간 마피아죠. 마피아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체체자매의 특징.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배우고 온 것 같은데. 예. 아닌데요? 뭘 배우고? 안 배우고 왔는데. 지금 약간 억울해하는 게 말이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좀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의심스럽습니까? 자,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진짜 이제 느껴온 게 저번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몰릴 때 자기가 몰리거나 공격을 받을 때 나오는 반응이 시민일 때랑 마피아일 때랑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피아일 때는 좀 정말 자기가 몰릴 때 당황스러워하고 약간 이런 반응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민이라고 치면은 약간 노발대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때 형 약간 노발대발 하는 경우인데 약간 지금 채경 씨는 약간 마피아 습성을 좀 닮았어요, 지금. 아, 진짜? 네. 마피아 습성은 어떤 습성?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텐데 그 배디어 천가 일단 듣는 동안 채경 씨가 좀 본인을 다시 갖출 수 있을지 찾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뵙죠. 아이 살아있어요? 응? 살아있어요? 일부러 말 안 하는 거 봐, 지금 서로. 놀려라. 걱정하네. 아, 내가 마피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왜 그렇게 자꾸 밑밥 가세요? 자. 자, 2부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패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정말 속내를 알 수 없는 프로 빈말러 에이프릴의 윤채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쪽지를 나눴고 1부 끝에 채경 씨가 좀 저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채경 씨가 이제 탈압박을 할 차례가 됐어요. 네. 일단 저희가 저희도 사실 뭐 확신하는 게 아니라 슬쩍 찔러보고 있는 건데 채경 씨가 과연 어떻게 지금 두 아저씨의 양공, 협공을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 근데 방금 되게 저요? 아 내가 마피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멘트를 한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굳이? 아 광고 나갈 때? 네. 아 저는 진짜 아쉽습니다. 오늘 정도는 제가 마피아가 됐어도 한 번쯤은 두 분을 요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쿨타임이 찼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아 시민이 돼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좀 쉽게 끝날까봐 약간 지금 그 아쉬움이 있어요. 네 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예 저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받고 있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도 방심하지 않고 있고 방심하면 안 돼요. 용의자는 지금 제 투명입니다. 예. 방심하다가 홍진호한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오세요. 예? 왜냐면 제가 그때 같이 촬영했을 때도 네. 너 자긴 죽어도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도대체 내가 왜 마피아냐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겼는데 사실 저는 근데 정말 상대방이 제가 빼박으로 뭐 실수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네. 꼬집고 나오면은 당황합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완벽했거든요. 그냥 제가 생긴 걸로 뭐라 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 홍진호 씨가 3연승 해가지고 지금 네. 한지성이 절정이고 네, 일단 저는 지금 저품을 믿어요. 마피아 게임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본인이 저렇게 계속 이겨나가면 일단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긴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네. 아, 저도 좀 아쉬워요. 사실 오늘 제가 게스트니까 좀 네. 와가지고 마피아를 하면 그래도 조금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좀 시민이어가지고 좀 그럼 홍진호 씨의 느낌이 좀 뭐 어디가 의심스럽습니까? 아 계속 막 이렇게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제스처 같은 게 좀 마피아 제스처.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제가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 너무 팬이에요. 어릴 때 저처럼 생긴 사람한테 뭐 괴롭힌다 했어요? 아니에요,
저 너무 팬이어서 제가 첫 만남도 기억해요. 저 혼자 봤을 때. 뭐예요? 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처음 뵀는데 그때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제가 자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봤다고. 오, 그래요? 그 말은 왠지 빈말 같 김에 들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일단 오늘도 제 폼을 제가 좀 리스펙해가지고 믿는다면은 더욱더 약간 이게 하는 행동이나 언행들이 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짝 누구 의심되나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절 얘기하는 거나 그리고 그 전에 살짝 아 제가 저도 오늘 게스트로 나왔는데 마피아처럼 좋겠어요. 하지만 시민이어가지고 아쉽습니다 하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시민일 때 또 시민이라고 치면은 아까 되게 막 이렇게 막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마피아가 걸렸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상황을 일단 탈피를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이런 지금 주제에 살짝 탑승하려고 지금 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구나. 지금 홍진호가 너무 완벽한 게 저는 약간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홍진호의 포인트 너무 잠깐만 제가 제시가 아니라 토크 주제를 까먹었거든요. 아 토크 주제가? 가고 싶은 나라. 아 올해 꼭 놀러 가고 싶은 곳. 놀러 가고 싶은 나라. 네. 자 일단 그 올해 꼭 놀러 가고 싶은 곳. 네. 국내여도 되고 토크를 한번 해보면서 지시어가 과연 나오는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홍진호 씨부터 지시어 잘 못하시는 올해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은 데는 많죠. 일단은 저는 약간 국내보다는 국외로 해외 쪽으로 좀 놀러 가보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갔던 게 저는 약간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오! 일본. 네, 일본을 처음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습니까? 사실 일본 가서 이제 온천이나 온천. 온천 좋지. 네. 거기서 이제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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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그 저기 지시어 라면인데 라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정 안 됩니다. 온천. 네? 라멘. 전 상관없어요. 전 시민이니까요. 라멘. 지금 단어를 난사하고 있어요. 네. 아, 전 아니니까요. 저번에도 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 내정지 온 것 같아서 싶은데. 네. 아, 네. 이번에 아까 좀 먼 데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럽 쪽으로. 먼 데? 네, 유럽 쪽으로. 예. 온천물을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먹고 왔거든요. 네. 먼 데 어디요? 특정 지역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너무 좀 요 근래 아시아 쪽으로만 가서, 좀 큰, 네. 왜 말을 더듬었어, 자꾸? 아니. 약간 뭔가 찔리는 게 있거나 지금 나올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지시어가. 아, 진짜로, 먼 데를 가고 싶은데, 그 먼 데가, 나라가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예? 나라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게 뭐예요? 뭐,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지난주에도 프랑스가 나왔었죠? 굉장히 신선하다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 진짜 얼굴이 빨개지는 그죠? 기억이 나서. 잠깐만, 이게 아니, 흔들리는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아, 나 왜 그러지? 아, 근데 전 자, 채팅창에 하여튼 일본 다녀와서, 네. 일본산 콩이라고. 아, 오늘 낫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낫또. 아, 좀 멀리 가보고 싶다. 이 얘기였어요. 레드빈이라고 네. 하신 분 있고요. 네네. 프랑스에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요? 아, 없죠. 그래요? 프랑스가 2주 연속 나왔어요. 프랑스 말도 못하고. 네르트랑의 나라. 근데 그때 처음 가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느낌이.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온천, 라멘, 뭐 프랑스. 자,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휴가를 간 지가 오래됐어요. 출장을 많이 가가지고 제대로 휴가를 간 지는 한 2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전에도 사실 휴가라고 카운트가 할 수가 없는 게 갔다가 세부에 갔다가 바로 어깨가 빠져가지고 하루 있다가 왔고 맞아요. 사실상 3년 전이 제대로 된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휴가를 만약에 가게 되면 꼭 그 축구를 보러 이탈리아, 독일, 네. 영국 축구는 작년에 많이 봤어요. 가서 뭐 직관한다는 거죠? 그렇죠. 직관을 쭉 투어를 하면서 좀 쉬고 오고 싶다. 직관 가면은 선수들한테 막 달려가서 사인도 받나요? 아니요. 멀리서 보고. 아 보고. 예. 관전으로 충분히 많이 달려갔다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스페인과 영국은 좀 최근에 많이 갔다 왔으니까. 네. 저는 이탈리아와 독일 쪽을 노리고 있어서. 이탈리아, 독일. 예, 그리고 그 LA 쪽도.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예? 시민이잖아요. 네, 근데 시민이니까. 나라 이름 중에 하나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이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제 자체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인데, 나라 그렇죠. 이름은 너무 쉬워서. 아,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미식축구 경기도 좀 보고 싶고. 미식축구? 네.
좋고 NFL 좋고 그리고 그 오클랜드 가서 스테판 커리 농구도 좀 보고 싶고. 갑자기 농구가 왜 나오죠? 아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네, 제가 오늘은 농구 옷을 안 입고 왔는데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네요. 채경 씨의 꼭 놀러 가고 싶은 곳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놀러 가는 것보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영화? 좀 영화관 투어 같은 것만 해보고 싶어요. 아, 지금 활동 때문에 영화를 거의 못 보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나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아니면은 이제 밤에 노트북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는 막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지우개 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해리포터 시리즈 다시 보고 오, 막 쏟아지는데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우개 해리포터 네. 요즘에 다시 역주행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역주행이 왜요? 영화를 본다는데 역주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전 영화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걸 많이 본다. 아, 예전 영화들을 예전 본다. 영화. 네. 역주행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어땠습니까? 아, 저 진짜 밤에 그걸 새벽에 봐가지고 너무 엉엉 울어서 멤버들이 진짜 제가 이렇게 침대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아니, 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랜만에. 이거 말이죠? 네. 이건 말이죠? 느낌 왔습니다. 뭐예요? 사실 이게 그 주제 공통된 이제 그 토크 주제를 얘기할 때 네. 유독 마피아들이 자주 하는 패턴이 있어요. 유독 마피아들이 주제를 본인이 바꿔요. 편하게 지저를 말하기 편하게 네. 그러니까 원래 가고 싶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경 씨가 가고 싶은 나라가 질문인데 결국 이거는 집어치우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자기네 근데 요즘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고 싶은 이제 곳. 곳. 영화관. 나라든 나라든 뭐 곳이든. 어? 나라 아니었나요? 곳. 나라 아니었어요. 곳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아 여러분 아 그래요? 네. 아 나 여행 아니었어요? 곳. 아 곳이었어요. 네. 아. 가고 싶은 곳이니까 영화관을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영화관에 가는 게 좀 시선이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집에서 보는 걸 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많죠. 또 셀럽분들 중에 고신창에 네가 바꿨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제가 실수했네요. 공영 네가 바꿨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콩절부절. 아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여행인 줄 알고 예. 아, 역풍 군다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있고. 그런 건 딱히 모르겠는데 하나 그냥 저는 딱 거실낸 게 노트북 아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아 그래요? 노트북 근데 뭐 영화는 거의 요즘은 집에서는 다 노트북으로 보니까 맞아요 어? 얘기했더니 또 냉큼 아니 왜냐면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리액션을 보여주니까 좀 의심스럽네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미식축구라고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어? 이거는 저랑 맞아요. 그죠? 저도 미식축구 동그라미 축구거든요. 굳이 왜요? 미식축구가 나올 미식축구가 게 있을까요? 왜요? 저 미식축구 좋아하는 건 저희 청취자분들이 알고 세상에 다 알아요. 예. 저는 뭐 세상의 일부가 아닌가요? 전 모르는데. 저기 스포츠 좀 보세요. 좀. e스포츠만 보지 마시고. 채팅창에 배성재 의심스럽다. 라고 하시면 있고. 어? 지난주에 아주 꿀팁을 줬던 분 아이디 발견했어요. 월인천강님. 배디가 미식축구 좋아. 제가 보기에 이 월인천강님 마피아 고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한테 결정적 힌트를 줬는데 이분이 저를 임증했잖아요. 됐죠? 저 형은 마피아 게임할 때 항상 우리 걸고 넘어지더라. 라고 하시는 분인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채경씨가 한 60% 홍진호씨가 한 30%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이라는 느낌이 좀 비슷해서 네. 최경 씨가 6.5, 뭐 이제 6.5 배아저 씨가 저요? 네. 크네요 제가 되게 비. 네 지금 최경 씨는 굉장히 지금 의심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저를 의심할 수 없으니까 의심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심 너무 벗어나요? 지금 공격을 안 해요. 마피아는 너무 수동적이 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뭐 막 뭐 놀러 가고 싶은 곳 일본 뭐 일본 하면 온천이랑 라멘 유명하니까 솔직히 네네. 그거는 막 크게 의심스럽진 않은데. 뭔가 미식축구랑 전 농구가 자꾸 머릿속에서 미식축구 농구 떠나 그리고 나라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굳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아. 일단 오늘 배성재 아나운서가 약간 독특했던 거는 원래 이렇게 공통 토크 주제 나오면은 굉장히 단답형이거든요.
이게 방송을 하자는 마인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평소보다 한 6배 이상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을. 그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갑자기 남겨 있을까? 좀 많이 난사했다? 네. 아까 전에도 막 자기가 막 마피아여야 되는데 아쉽다 막 계속 이런 걸 어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 아쉬워요. 지금도 아쉽고. 제가 마피아였으면 아 오늘은 두 사람을 요리해버리는 건데 이런 아쉬움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를 너무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진짜 진중하니까 꼭 진짜같이 얘기하잖아요. 약간 제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예. 지금 얘기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아나운서거든요. 예. 목소리는 어쩔 수 없고요. 채경 씨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홍진호 씨가 과연 4연승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네? 왜요? 맞아, 너무 완벽한 진짜. 지금 경지에 맞아, 접어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전 폼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폼이 올라와도 올라왔어요. 보통 그 제가 아는 홍진호는 바로 꺾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훨훨 날고 있는 폼인 게 그때 한번 언제죠? 투진아 씨 나왔을 때, 이진아 씨, 아, 권진아 씨 나왔을 때 네. 진짜 깔끔했는데 그때 알고 보니 마피아. 그렇죠. 감성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모든 이 논리적인 거로 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네. 네. 마지막에 두 분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응? 그냥 홍진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찍겠죠. 그렇죠. 자 그냥 죽여였어요. 최경 씨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근데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요. 뭔가 일단, 느낌상은 일단은 이걸 좀 저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 느끼고 있는 현재의 지금 용의자 네. 이런 확률. 저나 이제 배상자 안수나 얘기를 했고 채경 씨는 지금까지 이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누가 좀 더 의심이 가고 누가 좀 더 덜 의심이 가고 어떤 마음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뭔가 주저리 말하는 거 보면은 와 주저리라뇨. 오빠인 거 같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주저리 뭔가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뭐 이렇게 내가 마피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요?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둘 다 의심스럽다. 둘 다 의심스러운데 그나마 제일 의심가는 둘 중에 누가 좀 더 의심갑니까? 홍진호 씨? 네. 이유는요? 주저리 너무 네 너무 이렇게 좀 말이 많다. 좀 아, 그래요. 그냥 죽이고 싶다. 아니 그냥 죽이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 의심스러워요 좀. 계속 그거... 이거 봐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계속 이러면 이거 진짜 마피아. 제가 마피아 게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 마피아는 계속 반대로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네. 아 저는 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비통한 마음이 뭐냐면은 예전부터 저는 약간 좀 제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나 남들이 저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약간 정의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지금 막 약간 보자마자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제 자신이 너무 좀 슬퍼지는 그런 순간이어서 약간 네, 그런 표정이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그 너무 또 변명이 하지만 너무 전 결백하고요. 변명이 뭐 너무 뭐 변명이 또 너무 길었어요. 아 무슨 후아유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 가지고 이번 말을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말한다고 그러 가세요.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변명을 하셔가지고 아하. 제가 거기에 당해가지고 아하. 당하긴 뭘 당해요. 저 죽였으면서 그때 저 마지막에 살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안 죽이고. 오, 그거는 또 끝까지 지켜본 거네요. 근데 마지막에 마피아라는 게 밝혀지고 나선 진짜 뒤통수로 아주 그냥 맞아졌어요. 그때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요? 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로. 마피아예요. 왜 이 말하는 줄 알아요? 왜요? 내가 마피아니까? 이번 한번 말고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아니 저 자주 나와요. 거의 반 고정이에요. 네. 그래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반 고정이라서 앞으로 많이 나오실 텐데 채경 씨 저를 속이면.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지금 한 번만 믿어주세요 라는 말을 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배상자 안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이분 진짜. 아우 진짜 저번 시부터 했죠 여기 나를. 그래요? 이건 그냥 꼬기 싫은 거라고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이죠. 네. 아까 6.5 대 3.5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워낙 요즘에 배상자 안한테 안 걸려가지고 오늘 좀 타이밍이지 않나 해가지고 사실 방금도 저한테 한번 요즘 손을 내밀어준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맞춤하면 졌지 저한테 손을 내밀어준 게 없어요. 손을 내밀어주면은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요즘 다 저한테 적대적이네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자 콩은 두부 멘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1차 지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사실은
제 마음속은 채경씨가 네. 마피아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진한데 홍진호 씨의 감각이 현재 절정이라는 게 오히려 역으로 의심스러워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관리 능력이 현재 뛰어나서 오히려 지금 저한테 완벽한 교란을 시켰을 수도 있다. 아, 저 방금 막 좀 멘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아니, 아닙니다. 응?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얼굴이 너무 지금 반질반질해. 아, 아주 품 덜 올라왔네요. 그래요? 네. 아주 멀었습니다. 한 번 믿어주세요. 그래요? 일단은 1차 주목 가죠. 채경 씨. 네. 앞으로 여기 배텐에 자주 나오실 텐데. 그럼요. 이거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 그럼, 저를 속이면은. 그럼. 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이면 뭐요? 못 어떻게 나와요? 하실 거예요? 예? 뭐라 이거 의심스럽네. 간 보고 있잖아, 지금. 아, 속이면 못 나와. 방금 지금 간 봤죠? 간을 왜 봐요? 간을, 그게 말고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한 번만. 초콜릿 좋아하세요? 초콜릿. 제가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아세요? 네. 일단, 1차 한번 가보죠. 그래요? 네. 아, 배성재 갑질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채경아 당황하면 어떻게라고 하셨는데. 네. 방금 간보동어 약간 걸렸어요. 살짝 느낌 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1차 지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가락을 밝히면서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네. 자, 마피아 1차 지명. 하나, 둘, 셋. 홍진호! 이게 뭔 상황이야? 저기요, 이거는 말이죠. 예. 저 일단 정말로 시민인데. 네. 혹시나 채경 씨가 시민이면은. 네. 정말 큰 실수하는 거고. 혹시나 배성재 아나운서가 시민이면은. 네. 완전 이거는 지금 채경 씨한테 그냥 홀린 건가요? 저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로. 제가 마피아 게임을 정말 못해서 항상 마피아 할 때마다 항상 걸려서 바로 죽어요. 밤이 오면 오자마자. 아까 이거 지금 약간 지금 말 틀려요. 뭐예요? 아까는 나는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잘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전제를 끌었는데 많이 하는데 제가 마피아로 지목을 당하면 항상 밤이 오면 제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저부터 죽여요. 빈말 대망이 무슨 거짓말 못해요. 진짜예요. 이거 저희 멤버들한테 이거 전화 연결해도 될 거예요. 그래요? 진짜. 알겠습니다. 채경아 혀가 길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일단 홍진호 씨가 1차 지명을 당했는데 아니 변론을 하셔야죠. 아 변론이요? 예. 일단 저는 100% 시민이고요. 제가 시민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일단 누가 마피아인 것 같다라고 더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약간 비중이 좀 실리는 건 사실인데 지금도 느끼는 거는 채경 씨가 마피아 같아요. 왜냐면은 생긴 게 마피아인가? 제가 그렇게 접근한 건 당신이 먼저였어요. 생긴 걸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 채경 씨가 일단 아까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 좀 본인이 수동적이었어요. 네. 되게 좀 약간 상황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습성이 마피아 습성이고 그 뒤로 약간 지금 분위기가 저한테 왔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기세 몰아가지고 계속 지금 저를 약간 좀 노려보는 표정이나 경멸하는 표정 그냥 뭐랄까 이거 약간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약간 이 모든 조건들이 약간 마피아의 습성을 너무 좀 빼박이라서 마피아의 습성이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군요. 이 느낌을 못 느끼나요? 전 느끼는데 많이 해봤으면 알 건데 배송자 나와서도 근데 제가 네. 같이 해봤는데 네. 해봤잖아요 게임을 네. 근데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 이거 나만 느끼나 지금? 근데도 아니라고 네가 왜하지 네가 너잖아 막 이러셨거든요 약간 윽박지르는 스타일이긴 하죠 네 그때도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요? 아 그때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네 채팅창에 배성재 너무 꿀빤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거 인정입니다 저는 시민인데 이렇게 꿀빠른 포지션에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저 멘트는 약간 신뢰가네요. 아, 신뢰가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성재 오늘 게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최종 지목을. 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진짜 게임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한다고요! 못한다면서요! 아니, 진짜 저 촉이 좋다니까요, 제가. 하나만 보세요. 갑자기 촉 얘기? 아까는 진짜? 자기가 본인이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했죠. 그거는 시민일 경우에 잘한다고 했어요. 그 전제가. 하지만 시민이었다면은 그 잘한다는 게 전혀 안 보였어요. 공격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지금 남의 말에 탑승하거나 계속 공격받으니까 가만히 있거나 풀 죽어 있거나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한 번도 받아주세요. 초콜릿 줄게요. 이거가 없어요.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마피아 게임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말이 는 거지. 저는 오늘 이게 처음 왔잖아요. 저 말 잘한다 진짜 처음 들어봐요 지금 말이 늘었다 아닙니다 아, 방금 전에 채경 씨의 정말 진심 어린 경멸의 표정이 홍진호 씨를 향했고요 아 진짜
채경이는 그냥 콩 주기로 네. 온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감정을 100% 언어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네. 이 느낌적인 느낌에서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마피아의 특성을 지금 완전 모범적으로 채경 씨가 다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저 아니에요. 진짜 한 번만. 진짜 아니에요. 무정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이걸 좀 전하고 싶네요. 네. 네. 경멸 폭격기라고 하시면 됐고. 네. 정말.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 죽이고 후회하지 마세요. 와, 진짜로. 진짜. 바보. 근데 말이죠. 바로 저번 주에도 네. 저희가 마피아를 잡았는데, 그 마피아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저 잡은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걸요? 이거였습니다. 네. 죽이세요, 그럼. 죽이세요, 그럼 자, 죽여보고. 지금 그 게임 농구인가요? 아, 이거죠. 굉장히, 이건 강경책이거든요. 아, 저는 사실, 그, 홍진호 씨의 감각이 너무 최고조기 때문에, 네. 일부러 홍진호를 지목해봤습니다. 홍진호 씨가 얼마나 날뛰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채현 씨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네. 봤는데, 채현 씨 사실 제가 홍진호를 향했기 때문에, 저의 선택을 칭찬하면 되는 거였어요. 인정하고, 잘 선택하셨다. 이 사람이 마피아다로 몰아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아직도 한 번만 믿었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무 논리가 없잖아요. 예. 뭐 아 이거 막 좀 이거 안 돼. 진짜 마피아 아니에요. 진짜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로. 정말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죠? 이 그런 협박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저희도 마피아 이미 지금 다 몸에 뵌 사람들이라 네네. 예. 나 진짜 모르겠다. 자, 최종 지목! 죽이세요, 자, 아, 죽이세요까지. 아, 자. 진짜요? 정말 냉정하게. 진짜? 그때랑 똑같다고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님! 대법관님!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진짜? 그럼 지시현은 뭐 같아요? 홍진호 씨 거? 뭐, 온천 라면 이런 거죠, 라면. 이런 거. 아, 예뻐요. 막 던지는 거 봐요. 제가 무슨 말이죠, 지시현은? 그럼 제 시현은. 노트북! 이거 막 던지는 거죠. 아, 죄송한데요. 아까부터 소개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게임 중입니다. 두 분 진짜로 감정 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이 되고요. 아, 아닙니다. 아, 최경 씨 저희 반고정이시고. 아,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지목. 진짜, 너무.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데 다. 어, 이런 동정론? 이런 해드리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하나, 둘, 셋! 채경! 아, 이 싸늘한 표정. 자 여러분, 아, 마피아가 어렵다. 누군지, 또 지시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광고 듣고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체를 밝혀주세요 하면은, 네. 자, 저는 마피아가 하면서 마피아가? 딜레이를 한참 끌면서 음악이 나오니까, 아닙니다. 혹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채경 씨가 지목한 게 홍진호 씨죠? 네. 그 다음에 홍진호 씨도, 네, 제가. 똑같이 딜레이를 좀 주고.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지목당하셨잖아요. 네. 제가 왜 홍진호 씨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진짜. 지금 펼치지 마시고. 네. 아, 오늘 내가 마피아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콩까지 마피아. 오늘 에이프릴에 채경 씨가 오셨는데. 네. 아, 빈말 폭격기 채경 씨인데. 지금 마피아로 지목당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네. 진짜. 어,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어, 근데 채경 씨가 워낙 탈이 좋아가지고. 네. 표정은, 사실 속마음 읽기는 어려워요, 표정. 표정으로는 몰랐어요, 저도. 예. 그리고 지금 뭐야, 사실 이 정도로 저희가 몰아붙이면 좀 당황하거나, 얼굴에 홍조끼가 좀 나타나거나, 더듬거나 이래야 되는데, 차분하게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동정호소. 저한테. 한 번만 믿었어요, 그리고. 동정으로 흔들렸어요, 사실 좀. 자, 일단 저는 정말로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나한테 했으면 넘어갔을 건데. 아, 요즘 정말 저한테 아무도 손 안 내려줘요. 아, 얼라이가 안 들어오죠? 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라이 악소문이 퍼졌어요. 채경 씨, 아... 이쪽에 할 걸 그랬습니까? 아니요, 전 마피아가 아니에요. 오, 잘 버텨내네요.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목당한 채경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야, 야, 대박이네요. 야, 노선 잘못 탔어. 노선 잘못 탔어. 자, 마피아였군요. 역시. 자, 자, 이것도 두 번째 또 궁금한 게 있죠? 지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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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요? 노트북? 노트북? 터미네이터. 아, 아. 터미네이터요? 아, 터미네이터. 황당하네. 터미네이터. 아, 갑자기요? 오, 빌드업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아. 죄송한데,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아. 네, 그럼 아무 의미 없죠? 아, 터미네이터 작가들이 다섯 글자를 냈네요. 그러네요. 오, 충격적이네. 아까 근데 이것도 제 추리가 맞네요. 뭐요? 마피아는 본인이 지시어를 소화할 수 있게끔 주제를 바꿔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놀러 가고 싶은 곳 하면은 약간 여행이나 해외 이런 걸 생각하는데, 장소를 생각하는데, 영화관 이렇게 주제를 바꾸면서 되게 이제 터미네이터를 쉽게 소화했잖아요. 그런 패턴. 역시 빌드업 능력은 뛰어났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 훌륭하네요. 터미네이터를 어떻게 얘기를 그러네. 해야 돼? 주제가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줬지? 원래 뭐 있었어요? 보통 세 글자. 그리고 길어야 네 글자. 네 글자 나오면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다섯 글자는 최초입니다. 저번에도 낙타도 어려웠어요. 아, 낙타 어렵다. 두 글자는 근데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다섯 글자였군요. 야, 터미네이터는 많이 어려운데? 야, 요즘 뭐 제작진 엉망진창이네요. 터미네이터. 저한테 들어왔어도 터미네이터는 여행지랑 섞어가지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잘하네요, 이렇게. 야, 이건 그럴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네. 채원 씨도 갈비뼈였어요. 갈비뼈요? 갈비뼈?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아예 몰랐어요. 네. 웃다가, 그니까 토크할 때 얘기 안 하고. 아, 웃다가 갈비뼈. 웃다가, 갈비뼈 너무 아파요 이랬는데. 똑똑하다. 네. 자, 채경 씨 오늘 잡히셨는데. 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아, 제가 오늘도 마피아로 지목을 하고 싶었는데. 네,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네. 홍진호 씨에게 실제로 감정에서 한 건 아닙니까? 아, 아니죠? 아니요, 절대. 네네네. 전혀 아니에요.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추리를 보니까 어땠어요, 홍진호 씨의 추리? 아니, 확실히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 중간에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잘 맞춰가지고. 아, 역시 전직 이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폭풍적으라는 별명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거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즘에 지금 연승 중이잖아요. 연승 중이라는 걸 제가 좀 느끼면서, 폼이 올라왔다고 느끼니까, 더 뭔가 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혹시 여기서, 요리 당할까봐. 저는 너무 시민 티 났나요? 근데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뭘 의심해, 본인이 마피아인데. 아니, 계속 약간 내가 마피아가 아니었다면 마피아로 의심을 받았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한 7대 3이었거든요. 배성재 아나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네. 너무 완벽하니까 계속. 그래서 약간 의심해가지고 찍어 볼 여지도 있는데, 채경 씨를 선택한 이유는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어요. 채경 씨가 절대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아, 저 노선 잘못했어. 노선을 잘못했다. 그렇군요. 자. 베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채경 씨가 거짓말하면 못 나오나요 했는데 다음에 꼭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니까. 저 진짜 아까 거기서 거짓말하면 진짜 못 나오나. 간 보는 것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아니 백에 진짜 네. 초콜릿이 있었습니까? 여기 초콜릿 제가 갖고 왔어요. 진짜. 아 정말로요? 아, 네. 꺼내줬으면 사실 흔들렸을 텐데. 진짜요? 네. 배고파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게임하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근데 좀 아쉬워요, 상품을 못 타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제가 또 여기 프로란다. 이 코너에 나와서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코너에 나오셔도 되고 저희 베텐 프로에 어느 네. 코너에나 최혜경 씨랑 채원 씨 또 애프리를 네. 왕 환영하니까 네. 네, 언제든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진호 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4연승 성공했는데 제가 좀 묻어가네요, 계속. 네. 자지 마세요. 앞으로 10연승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어. 자, 오늘 채경 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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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끝곡은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입니다. 양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웬일이지. 아, 이거 참. 아, 진짜 내가 무서웠어요, 지금. 역시, 또.
에이프릴이 다 가져가진 않는구나. 채원 씨에겐 뺏겼지만. 채경이 무기징역이라고 하시면 있고. 무기징역. 예쁜 계절하고. 전 사형인가요? 요 카메라 요거 보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 한 번만. 이거? 포즈. 한번 봐주세요. 하나. 조금까지 같이 나오려면. 그냥 여기 여기를 보면서 그 한 번만 봐달라고 어필하는 그. 하나, 둘, 셋. 오빠 넘어갈 뻔하지 않았어요? 응? 초콜릿에. 아, 초콜릿. 제가 봤을 땐 진짜 반에서 넘어갔었어요. 내가 마지막에 끌어 당겨서 다시 나온 거지. 아, 배고프다. 이렇게 배고프다. 그럼 요즘은 그냥 뭐. 요즘에 뭐 없어. 그냥 놀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멘탈이 요즘엔 완전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활동하는 분들 약간 그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릴렉스가 좀 돼 있는 느낌. 경멸 표정 해달라는데 경멸 표정. 경멸 표정 찍어달라는데. 경멸 표정 어떻게 하죠? 홍진호 이렇게 째려보는 느낌. 아까. 그냥 쳐다보는 표정이 그렇대. 하나, 둘. 너무 무서워. 아니, 아까 최경 씨가 등을 돌리고 앉으시더라고, 이렇게. 업계 포상이라고. 우리한테도 혐오 표정 찍어달라고 하시네. 아, 아, 역시 최경 씨 오니까 엄청 많이 보시네. 최다 접속자 기록을 또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찍을게요. 아, 네. 아, 초콜릿 누구니? 진짜 있었구나. 아까 백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아, 네. 내가 이렇게 넘겼더니, PD가 작가한테 넘겨서 막 백을 훔쳐가는 것 같이 보였어. 한 명씩 전달하고 그랬어. 가운데. 친하게. 하나, 둘, 셋. 누가 탔지? 오빠? 아, 저랑. 그거는 요즘 많다. 공한테 묻어가고 있어. 묻어가.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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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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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너 뭐 있어? 뭐해? 오빠 나 10시부터 하자마자 맨날 안녕하세요.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거기서 너무 쫄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옷도 못 나오나. 아, 그걸 뭘. 진짜 당황했어. 거기서도 이게 능글맞아 했어요. 윤채경도 빈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빈틈이 컸어요. 그렇군요. 좋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이춘 어디 갔어? 저 여기. 어? 남이춘! 여기 카메라 한 번만. 여기 오랜만에 흘러버리 한 번만.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 오빠 머리 일발했네? 언제 했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뒷모습이 되게 여기가 이렇게 보여. 아, 뒤에서 이게 보인다고? 뒤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볼살이 보인다는 게 사실인가? 응, 약간 보여. 뭔가 여기가 이렇게 더 볼록볼록해지는 것 같아. 약간 그 땅콩처럼. 도토리 아니고 귀여워. 아, 땅콩.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춘튜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춘튜브 잘 돼가고 있죠. 춘튜브에 제가
굉장히 머슴처럼 밥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애정을 담아서 잘 나온 것만 편집하라고 했더니 정말 추하게 먹더라고요. 진짜 그게 제 먹는 게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먹는 것만 붙인 겁니다. 다른 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이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는 것만 올린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 근데 그 먹는 거 보고 되게 좋아했어. 엄청 맛있게 먹는데. 저요? 저 왜 안 나와요? 생록방에요? 뭐야 이 음악은? 부금술사. 부금술사. 음식이 전문이야. 나 봤어. 뭐? 그 예원 씨 인방 봤어. 아, 최악이었어. 너무 재밌었는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예원 씨가 막 오빠를 막 주물럭.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너무 풀어줬어. 맛보고. 아주 그냥 꽉 잡혀 살던데. 아, 너무 재밌었다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편하게 해줬어. 뭔가 근데 돼지 주물럭 누구야? 돼지 주물럭 어떤 인간이야? 예원 씨의 느낌은 좀 달랐어. 뭔가 진짜 이렇게 오발 손바닥에다 넣고 즐거웠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 무서움을 오랜만에 알려줘야겠는데. 오랜만에 울 때 됐어, 예원이가. 풀타임 찼어. 아, 예원 씨가 운 아나운서야? 오빠가 울린 아나운서야? 내가 뽑은 4명 중에 3명이 울었지. 누가 안 울었어, 그럼? 김윤상. 남자애. 아, 그 축구공 턱에 맞으신 분. 축구공 턱에. 맞죠? 나 그거 진짜 웃기게 봤는데. 여러분 생방도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홍진호 오빠는 나만 보면 맨날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런다. 뒤에 생방인데 아 진짜? 맨날 지금 한 세 번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생방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